수 있어요. These days 뭐야? 요즘 이거지 뭐라고? 어. 요즘. 요즘. 자 요즘. People are interested. 자 interest는 흥미 있게 만들다. 뭐라고? 그러면 interested는 흥미 있게 만들었다 아니면 흥미 있어진 둘 중에 하나지. 그지? 근데 앞에 are이 있으니까 흥미 있어진 상태이다가 되겠지. 그지? 흥미 있단 말이야. 자,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I'm interested in. 나는 뭐뭐에 관심이 있다 이거지. 그지? 따라합니다. Be interested in. Be interested in. 자, 발음이 띠린 소리가 뭐라고? 띠린. Be interested in. 뭐라고? Be interested in. 자, 많은 사람들이 are interested in. 자, 관심이 있어요. 어디에? Fashion에. 어디에? Fashion에. But some people do not know. 어떤 사람들은 do not know. 알지 못합니다. 자, which clothes to buy? 어떤 옷을 to buy? 살지? 뭐라고? 어떤 옷을 살지? 자, when to go 하면 뭘까? 언제 갈지. 알겠지? 언제 갈지. How to go? 어떻게 갈지. 가는 법 이런 뜻이 알겠지? 어, what to buy 하면 뭘까? 어떻게 살 아니 뭘 살 그렇지. 그지? 요렇게. Where to go 하면 뭘까? Where to go? 어디로 갈지? 그렇지. 어디로 갈지. 자, 어떤 옷을 살지 몰라요. But or they do not have time. 혹은 걔네들은 do not have time. 뭐를 안 가졌어? 시간이 없어요. To go shopping. 근데 시간인데 뭐 할 시간? 쇼핑을 갈 시간. 자, 그래서 여기서 to는 뭐뭐 할 이런 뜻이 알겠지? 하는 것, 뭐뭐 하는 할. 그 다음에 하는 것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지, 그지? 자, these people can use personal shoppers. 이런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대. 뭐를? personal shopper들을 사용할 수 있다. 자, personal shoppers. personal shopper는 우리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거야. personal shoppers are 누구누구야?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겠지. 뭐야? 인간. 자, 어떤 사람들이냐? 어, 빈관에 들어가는 personal shoppers는 패션 트렌드와 뭐 할까? familiar 친숙하다 이런 뜻이 뭐라고? 친숙하다. 그러니까 잘 안다는 말이에요. 알겠지? 익숙하다. 자, personal shoppers are familiar. familiar가 뭐다? 친숙한, 익숙한. 자, 뭐랑 친숙하냐면 패션의 트렌드는 경향 뭐라고? 경향. 자, fashion trend를 한마디로 하면 유행이 되겠지. 뭐라고? 유행. So they can give people advice. 그래서 그들은 so 그래서 they can give. 그들은 뭐 할 수 있어? 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뭐를 줄 수 있냐? advice. 충고를 줄 수 있는데 오는 뭐뭐에 관한이야. 뭐라고? on how to dress themselves. 어떻게 스스로를 옷을 입힐지. 무슨 말이야? 어떻게 옷을 입을지. 오케이? First, they discuss the person's needs and budget. 첫 번째, 그들은 discuss는 토론하다. 뭐라고? 토론하다. 자, 뭐뭐에 관해서 토론하다. 자, 우선 걔네들은 토론합니다. The person's needs. 그 사람의 needs는 뭐야? 필요성. 그지? 욕구, 요구. And budget은 예산. 자, discuss가 뭐라고? 뭐뭐에 관해서 토론하다. 자, 뒤에 그래서 about을 다시 쓰면 안 돼요. 이미 얘는 뭐뭐에 대해서 토론하다기 때문에 뒤에 about을 쓰면은 대해서 이런 뜻이 된단 말이야. 오케이? 자, 다음에 Then they suggest. 그리고 나서 then이 뭐라고? 그리고 나서. 자, 앞에 보고 집중해. 그리고 나서 걔네들은 suggest 한다. 제안한다. clothes. 뭐를 제안하나? 옷들을 좋아해요. for the person. 그 사람이
For A to B는 A가 B 하는 B 할 B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죠. 뭐라고? A가 B 하는 B 할 B 하기 위해서 B 하기 뭐 하기에는 이런 뜻이죠. 자, 옷을 사는데 to purchase 옷을 제안하는데 구입할 옷을 제공 뭐 한다? 제안한다. 근데 for A 그 사람이 to purchase 뭐 할? 구입할. 오케이? 자, for A to B가 뭐라고? A가 B 하는 것 B 하기 위해서. 자, 이거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자, they can also go to the store for the person. 걔네들은 또한 갈 수 있대. 그 가게에 for the person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Or if the person wants, 혹은 만약에 그 사람이 원하면 they can go to the store together. 그들은 어디로 갈 수도 있대? 그 스토어에 같이 갈 수도 있대. 그러니까 뭐 해주는 사람이야? 옷 사는 거 뭐 해주는 사람? 주고. 도와주고 골라주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자, 다음. But helping people buy new clothes is not the only job of personal shoppers. 그러나 도와주는 것이야. 뭐라고? ing. 도와주는 것이야. 사람이 사는 거. help 따라합니다. help A, B. A가 B 휴대폰 치우고 A가 B 하는 것을 뭐하다? 돕다. 도와주는 거야. 사람들이 buy 뭐 하는 거? 사는 것. new clothes 새로운 옷을 사는 것을 도와주는 것. 자, 얘가 주어야. 도와주는 것은 is not the only job. 유일한 직업은 아니다. 뭐가 아니라고? 유일한 직업이 아니라. 집중 안 하면 앉아있는 이유가 없어요. 자, 유일한 직업이 아닌데 누구의 유일한 직업? personal shopper들의. 그러면 they often suggest 걔네들은 종종 suggest 뭐 한다? 제안한다. ways 방법들을 뭐를? 방법. ways는 길이 아니고 방법이야. to use 뭐 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 to는 뭐뭐 하는 것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지. 사용하는 방법이야. The clothes, 뭐를 사용하는 방법? 옷들을. Or accessories, 혹은 장신구들을. 그지? Early in a person's clothes. 자, early, 이미 in, 안에 있는 이야. 한 사람의 옷장에 있는. 사는 것뿐만 아니고 이미 있는 옷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관한 방법들을 제시한다. They can help people. 자, help A, B라고 그랬지? 투를 써도 된다고 그랬고 안 써도 된다고 그랬어. 걔네들은 또한 도울 수 있어요. 사람들이 to buy 뭐 하는 것? 사는 것을. gifts 뭐를 사는 것도 도와? 선물을 사는 걸 도와.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해서. to 또한. 자, 그러면 personal shopper들은 뭐 해주는 사람이야? 옷 사는 거 도와주고 제안해주고 같이 가주고 이미 있는 옷을 어떻게 입는지 알려주고 또 선물 사는 것도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냐? VIP 고객만 있겠지. 자,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New Clothing Store Trend. 새로운 옷 가게의 2번, 경향. 2번. 자, Shopping Tips. Shopping Tip이야. From Personal Shoppers. 팁은 유용한 정보들이라고 그랬지? 아, Personal Shopper들로부터의 Shopping Tip들. 자, 3번은 How to use personal shopping services. 어떻게 사용하는가? 개인 쇼핑 서비스들을. 4번 Personal shoppers. Personal shopper는 뭐뭐이다. Guides for your style. 너의 스타일의 안내이다. 4번이지? Personal shopper. A popular job in the future. 미래에 인기 있는 직업. 아니고 4번이. 자, 그래서 퍼스널 샤퍼가 하는 일도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아니 2번이요? 아니요 2번. 자, 4번입니다 자, suggestions about what someone should do. suggestions 이거는 뭘까? 제안이야. about 뭐뭐에 관한이야. What someone should do. 무엇을 어떤 사람이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 Discuss.
자, many men around the world have a beard. 많은 사람들이 around the world 하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have a beard. 뭐를 가졌니? 턱수염을 가졌어.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 뭐라고? 흥미롭게도. 자, be interested in 하면 뭐라고 그랬어? 뭐뭐에 흥미를 가지다라고 그랬지, 그지? Russian men had to pay money. 자, 러시아 사람들은 have to는 해야 한다고. had to는 해야 했다지. 자, had to pay money. 돈을 지불해야 했어요. To have a beard. 뭐를 가지려면? 수염을 가지려면. Under the rule. 뭐뭐는 under는 뭐뭐 하에서야. 뭐뭐 밑에서. 뭐뭐 하에서. The rule은 통치야. 그러면 Peter the Great. Peter 대제의 Peter 대제왕의 통치하에서. 이 사람이 누구냐? 강력한 러시아의 사르야. 사르는 황제 군주야. Peter the Great wanted to make the country. 자, Peter the Great은 Peter 대제왕은 원했어요. To make 만들기로 그 나라를 뭐로 만들기를 원했냐? 오케이? 집중 집중. 뭐로 만들기를 원했냐? So Peter the Great tried to make all Russians have one shave. 자, 피터 대제국은 만들기를 원했어요. 모든 러시아 사람들을 뭐하게? Shave. 뭐하게? 면도하게. 뭐라고? 면도하게. 자, 따라합니다. Make A, B. Make A, B. A가 B하게 만들다. 뭐라고? A가 B하게 만들다. He introduced many things from Western Europe. 그는 도입했어. 뭐 했다? 도입했어. 많은 것들을 from Western Europe. 어디로부터? 동유럽으로, 아, 서유럽으로부터. Such as는 뭐뭐와 같으니. 뭐라고? 뭐뭐와 같은. Like야, 똑같아. Laws, a military system, and even fashion. 법, 그리고 군사체계, 그리고 심지어 fashion까지. At that time, 그때 당시에 many Western European men, 많은, 누구? 동유럽 남자들이 shaved, 뭐 했어? 면도를 했어. But Russian men, 러시아 남자들은 grew, 길렀어. Long beard, 뭐를? 긴 수염을 길렀어. 자, 그러면 이게 ABC 순서대로 하라는 건데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될까? 자, 일단 나중에. If men wanted to grow beard, 만약에 남자들이 wanted, 원했다면 to grow a beard, 뭐를 기르기를? 수염을 기르기 원하면 they had to pay a tax. 걔네들은 had to는 뭐의 과거라고 그랬냐? have to라고 그랬지? have to는 해야 한다라고 그랬지? 자, must랑 똑같아요. 걔네들은 pay 뭐 해야 됐어? 지불해야 했어. 하나의 tax를, 세금을. And they had to carry a token. 그리고 걔네들은 had to carry. carry는 지니고 다니다, 운반하다 이거. 걔네들은 토큰을 지니고 다녀야 했어. which 어떤 토큰이란 건 표야, 표시. 자, which. 자, 아까 태경이가 말했던 거야. which 앞에 지금 뭐가 있어? 사물이지? 그럴 땐 한번 반복이야. 근데 그 토큰이 showed 뭐 했단 말이야? 보여줬단 말이야. that 뭐뭐라는 것이야. They had early paid the tax. 걔네들이 had PP는 이미 뭐뭐 했다. 걔네들이 early 이미 뭐 했다는 거? 지불했다. 그 세금을. Peter the Great even hired beard police. 자, 피터 대제는 심지어 hired, 고용했어. beard police. 누구를? 턱수염? 턱경찰. 응, 경찰을. to collect. 자, 그래서 뭐 하려고? 모으려고. collect는 모으다야. 수집하다, 징수하다. 뭐라고? 모으다. 뭐를 모으려고? 턱수염세를. If a man refused to pay, 만약에 그 사람이 refuse는 거절하다. 뭐다? 거절하다. 자, 내는 것을 거절하면 the police shaved his beard off. 그 경찰이 밀어버렸어. 턱수염을. 자, 그러면 주제는 뭐냐? 1번 an unusual tax. unusual은 뭐냐? 특이한이야. 뭐라고? 특이한 세금이야. In Russia 어디에?
러시아에. 1번이 답이지? 네. 자, 다음에 글의 흐름과 여기부터 보자. 글의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은? 자, 그의 나라가 뭐가 되기를 원했을까? Better, 더 좋아지기를 원했어. 남자들을 위해서. Bigger, 더 크기를 원했어. 전보다. More like East Western Europe. 자, more like 본모와 같아지기를 원했어. 어디와? 서 유럽과. 이게 되겠지? 네. 자, 그러면 여기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3번. 자, 뭐부터 와야 돼? 자, B, C, A 이렇게 되겠지? 그지? 아, 5번. B, C, A. 4번. 이런 거지, 그지? B, C, A. 자, 피터 대제 통치하에 대한 글 중 내용과 일치하면 T, 그렇지 하면 F를 쓰시오. When a man paid a beer tax. 자, 사람이, 한 사람이, 남자가 뭐를 냈으면 뭐를 냈을 때? 턱수염세를 내면 He got a token. 그는 토큰을 받았다. T. 그지? Police collected the tax and shaved anyone who did not pay. T. 자, 폴리스가 세금을 모았고 shaved 뭐했어? 뭐했어? 잘랐어요. 잘랐어. 면도시켰어. 누구든지. Who? 어떤 사람? Did not pay. 근데 그 사람이 내지? 아는 사람. 이거는 그게 아니고 내기를 거절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뭐냐? F가 되겠지.